엔티는 콩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단백질이 풍부해 인도에서는 주요 식량 자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 렌틸콩 없이는 못 산다는 주부님이 있다기에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식사 중이시네요. 렌틸콩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건가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식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렌틸로 다 모든 요리에 렌틸이 다 들어갔어. 렌틸콩이요. 와. 자세히 보니 여기도 렌틸콩, 그리고 저기도 렌틸콩. 반찬뿐만 아니라 밥까지 렌틸콩이 한가득. 이렇게 렌틸콩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당뇨가 20몇 년 동안 당뇨를 굉장히 앓고 있었는데 당뇨에 좋아요? 우리 언니가 먹으면 딱 맞겠다 싶어서 언니를 제가 먹여봤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요? 아, 네. 뭐 이거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나요? 예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어지럽고 막 손발도 저리고 했는데 이 콩을 보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가시졌다니까요. 네. 렌틸콩을 먹으면서 몸에 변화를 느꼈다는 윤경희 씨. 보세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혈당 수치가 400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부 다 많이 내려가서 안정이 됐습니다. 진짜요? 렌틸콩을 섭취한 지 5개월째 된 현재 혈당은 139. 렌틸콩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렌틸콩은요, 많이 섭취하셔도 갑자기 혈당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지수가 낮은 식품군에 속하고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윤경희 씨는 평생 동안 군것질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은 렌틸콩을 먹게 되면서부터 다른 군것질을 끊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렌틸콩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고 혈당 수치가 점차 떨어진 겁니다. 렌틸콩을 10분 정도 삶아 각종 채소와 찹쌀을 넣고 끓인 렌틸콩즙은 영양이 풍부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이제 어떤 음식을 해먹던 식이성분이 풍부한 렌틸콩을 꾹 넣어서 먹는다는 윤경희 씨.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도 렌틸콩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의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도 고소할 것 같아요. 여기 마트 차 한 잔 딱 드시면. 야. 혈당 수치 낮춘 윤경희 씨의 식단입니다. 렌틸콩. 자기 체질이 맞았을 건데 몰라도 내한테는 렌틸콩이 너무 좋아해.